상공회의소 모임을 통해서 또 수와 만나게 됐고 또 좋은 친구가 된 박상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를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홍수정 주 하원후보 후원 모임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후보자를 서포트하고 또 선출에 기여하는 이런 정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후원의 밤을 통해서 홍수정 후보가 앞으로 이 사회에 더욱더 좋은 메시지를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써주시길 바라고 또 이 앞에 도네이션이랑 또 정보 입력을 위한 종이가 여기 구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모임 전후에 또 공지에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우호협회 회장님이신 박선근 회장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빈자리에 좀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한 13년 전, 4년 전에 우리 BJ팩 저 박병진 변호사 저 후원 모임을 하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반의 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오늘은 서왕을 이루는 그 후원회 행사예요. 사람은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후원회 행사는 돈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돈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은정부 회장을 그 초청을 했는데 여기 올 수는 없지만 지표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설렁탕값 하나는 세입을 하는 거니까 아니 다 오시면 좋은데 빈자리가 있더라도 지금 저 방을 너무 큰 걸 했든지 또는 저 우리가 이제 이 소수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 나기도 했지만 제가 그 홍수정 변호사를 처음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인상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그릇이 돼야 되고 저 나가서 당선을 아무리 해도 업무 수행을, 정책 수행을 할 수가 없이 입법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면은 저 개인으로서는 후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목이 돼야 우선 제목이 돼야 되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되고 거기에 또 추진력을 갖고 나가야 되고 제일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가 할 거기에 그 순환을 할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정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요소를 다 우리 홍수정 변호사가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이 기뻤고 돕겠다 하고 나섰는데 많은 분들이 돕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한인사회 우리 집안 홍수정 후보로서는 자기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밖으로 나가면은 한인사회 이외의 사회에 나가서 모금활동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준비가 초월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 연습 삼아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플랫폼 자기의 정책 수행할 수 있는 준비된 것도 발표를 하고 여기서는 흉을 볼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 똑같은 자리니까 자 이 정도로 저희 뭐 인사 말이라고 그럴까 우리 저 후원 그 치열이래 응원단의 일원으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발하세요. 파이팅. 께서 1세대를 대표해서 축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제이킴 코암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세컨 제너레이션을 대표해서 또 축사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말 잘 못해서 조금 영어로 해도 sorry. So
So anyways, I've known Sue for I think over 20 years. She's been a good friend of mine for such a long time. She's one of the smartest, you know, person that I've known. Very kind, always giving, and always there to help people. And so that's why, you know, we've always, you know, stayed in touch for such a long time. You know, I'm so proud of her. I think, like, you know, from where she were and to come to this, you know, point, it's amazing. You know, you're amazing. You know, the ambition, you know, the drive, the persistence, I think is, you know, I need to learn from that. So I applaud you. I think, you know, Atlanta has, I think, the second or third largest, you know, Korean population in the U.S., and yet we don't have a lot of, you know, representation in the Korean community. So I think, you know, we all should, you know, help support her, and it's obviously it's going to trickle down to everybody. I'm sure, like, when she gets into office, there's going to be a lot of, you know, Obinder and all the Korean people, like, lined up to ask for help. So I think it's a great thing, and so I wish you the best of luck. Thank you. 다음으로는 우리 홍수정 후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쉬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미스터 상인 파크들이 얘기한 것 같이럼 이렇게 가족 같이럼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연습도 하고 이제 말하는 것들 이제 할 수 있게 해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 된 지 한 10년 넘게 변호사 됐는데 변호사 되고 싶은 마음도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호사 일을 시작했고 이제는 정치로서 더 크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출마한 겁니다. 이제 옛날부터는 저희 부모님 여기 오늘 와셨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이렇게 출마할 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지만 요번에 이제 공화당 분들이 이제 한번 나가보라라는 그런 말로 많이 생각하고 이제 출마한 겁니다. 저 한인사회도 요번에 이제 조지아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제일 크니까 이제 한인 한국분도 한번 정치에 나가고 이제 한국분도 이제 이 주에 represent 해야 되니까 이제 저도 그러는 마음으로 이제 한국분들 목소리도 이제 듣고 이제 원하는 거 필요한 것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친하게 옛날부터 지내서 이제 부모님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오시고 간 회장님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어린들을 위해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달라. 나는 그것만 약속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요번에 출마할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제 저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많이 도와주면서 있지만 저같이럼 이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노인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제 영어도 못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더 세이프하게 이제 도와줄 수 있게 그러는 거에 좀 신경 쓰면서 이제 하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펀드레이저 하는 게 이제 캠페인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돈이 있어야지 메시지도 많이 하고 이제 캠페인 하는 것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선거지만 이제 1년 남았다고 그래도 빨리 올 거니까 제가 열심히 이길 수 있게 많이 많이 이제 열심히 캠페인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박효은 월드 옥타 미주 대륙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후원금 전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적훈 규정 후보 즉 차세대 분이 우리 그 주하원 의원의 입후보에 대한 것을 전부 그 자연적으로 주위 그 한인 교포수가 지금 한 2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가지고 우리들 그 대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역시도 세계 그 지금 무역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고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동남부 지역에서 차세대 무역수구를 처음 시작한 장군입니다. 또 우리 여기 박성근 우리 회장님 계시지만 우리 박성근 회장님하고 저하고 한 30년 됐죠? 30년 전서부터 우리 동남부 한인연합회 회장님 초대해 가지고 또 우리 무역연합회 또 세계 상공회총연합회 좀 같이 일하신 분인데 오늘 우리 박성근 회장님께서 아주 꼭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만남이 있고 우리 저 황수정 우리 차세대 그 후보가 주연방 그 하원에 당선되기를 심심히 바라고 앞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나가가지고 우리 그 황수정 후보의 그 후원금을 남보다 좀 더 많은 액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정 파이팅!